북극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 배에 북극곰이 막 다가온다던가 이런 적 없으세요, 박사님? 기억나시죠? 기억납니다. 아,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. 2019년이었을 거예요. 그 해빙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전 진짜 지쳐서 쓰러져 들어가서 막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울려서 선장님이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왔더니 북극곰이 저희 아라오는 어슬렁 다니고 주변을요? 네. 해빙 캠프는 약간 배가 정박하고 배가, 해빙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딱 정박해 있어야 네. 되거든요. 이제 아라온 선체가 되게 낮대요. 그쵸? 그래서 낮아서 얘가 이렇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다. 높이다. 그래서 다들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다들 문 잠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? 네. 그럼 뭐 쫓아내려는 뭔가 시도도 했던 거예요? 아니면 원래는 헬기를 띄우거나 배꼬동 소리를 울리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곰이 되게 네. 소리 민감해요. 그래서 헬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. 네. 헬기 못 뜨고 그래서 배꼬동 소리를 계속해서 울리는데 멀리 안 가요. 곰 나가세요. 곰 나가세요. 이렇게. 곰 한번 물려드리고 싶네. 그러니까요. 지금 진짜. 그럼 곰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? 결국은 간 거예요? 조금씩 가요. 조금씩 가는데 그래도 저쪽 앞에서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. 그게 그럼 박사님의 한 14년 북극행에 처음 있었던? 왜? 걔 진짜 대단했어요. 이제 웬만하면 가는데. 근데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봤거든요. 해빙 캠퍼 너무 잘 돼가지고 그날 제가 고기를 먹었거든요. 불판, 고기 불판 했는데 그 냄새를 맡고 온 게 아닌가. 저희도 그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이스 캠프 때 불판 금지. 어설프게 고기 먹다가 곰의 고기가 될 수도 있다. 네, 그거랑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게 코카콜라 먹으려고. 코카콜라 관계자분들 여기 보고 계시면 그러니까. 네, 네, 북극 만나러 가는 진짜 배. 네. 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. 이렇게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애들이 먹을 거를 구하기 힘드니까 뭐라도 여기에 먹을 거 있지 않을까라고. 그런 거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예, 북극에서 만나는 북극곰들은 굉장히 큰 얼음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별로 적고 되게 작은 얼음에 막 그걸 의존해가지고 얘네가 떠나다니는데 사실은 거긴 굉장히 위도가 낮은데요. 네네. 그럼 얘네가 어디서 흘러내려왔을 거거든요. 분명히 해류 타고 헤엄을 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기진맥진해 있고 애들이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이 친구들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.